먼저 오늘 매각기를 맞은 YTN 관련 뉴스입니다. 일단 YTN 인수는 3파전으로 좁혀졌는데요. 한세실업, 그리고 유진그룹, 그리고 원코리아 미디어로 이렇게 3파전으로 진행이 됩니다. 이 한세실업 밑에 있는 한세S24홀딩스가 참여를 하고요. 또 유진그룹에서 출자한 SPC, 그리고 원코리아 미디어 측에서 출자한 SPC 이렇게 3개의 기업이 3파전으로 이렇게 뛰어들게 되는데 최종 인수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후 4시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 YTN 지분의 30%를 가지고 가는 인수전인데요. 지금까지는 YTN 시가총액은 2,915억 원대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상암동 사옥 등 7천억 원의 자산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3파전은 꽤나 뜨거울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요. 낙찰후 승인까지는 2에서 3개월까지가 걸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어떤 기업이 최종 인수자로 낙점될지 함께 체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다음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DBINC 측에서 DB메탈의 흡수 합병을 철회한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금요일 장 마감 이후에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이 DBINC 같은 경우에는 DB그룹의 지주사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지주사를 전환에 회피하기 위한 의도다라는 이 의혹을 내놓았는데요. 이에 대해서 DBINC 측에서는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DBINC 측에서는 경제의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고 시장의 오해 등을 감안해서 흡수 합병을 하지 않겠다라는 공시를 내놓았습니다. 사실 DBINC 같은 경우에는 DB메탈에 대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해서 흡수 합병을 추진한 바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취소가 됐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DBINC의 주가 흐름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지난주 금요일 장이 마감되기 2분 전에 속보 소식이 나왔습니다. 소의 럼피 스킨병이 발생했다라는 소식이 지난주 장 마감 2분 전에 속보로 들려왔는데요. 이후에 10건으로 늘어났다고 합니다. 20일에 첫 확진이 되었고요. 이후에 4일 사이에 1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럼피 스킨병 같은 경우는 제1종 가축 전염병입니다. 흡혈 곤충이 옮기는 신종 피부병이라고 하는데요. 특히나 이 경제적 피해가 막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정부 당국에서도 현재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관련주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 대성미생물, 우진, BNB, 그리고 중앙백신, 체시스가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지 그리고 관련된 뉴스가 시장에 어느 정도 파급력이 있을지 함께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마지막 뉴스 함께 만나보고 가시죠. 최근 시장이 좋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 추정치가 계속해서 상향 조정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농심이 될 것 같은데요. 잇따라서 목표 주가 상향 조정 리포트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폭은 꽤나 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만 14% 이상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 최근 5거래일간 주가는 13.9% 이상 하락한 상황입니다. 그만큼 투자 심리가 크게 올랐다가 크게 꺾이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해외에서의 라면 판매량 증가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측에서는 최근 농심의 목표 주가를 60만 원대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증권가 가운데서는 가장 높은 목표 주가이기도 한데요. 3분기 영업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492억 원대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무려 80% 이상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함께 농심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